교수님이 보기엔 이번 상반기 시장 어떻게 보셨나요? 결론은 그런 겁니다. 그냥 올 것이 왔다죠. 올 것이 왔다. 네 가지 관점을 가지고 보셔야 됩니다.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수요 증가가 있었느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럼 공급 감소가 있었느냐? 또 하나는 이런 거죠. 가수요라는 것이 증가했느냐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독점이 발생했느냐의 문제입니다. 이 수요 증가는 두 가지 측면에서 나타났는데 하나는 가구 수가 증가했다는 거고 또 하나는 서울시의 일자리 수가 증가했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는 주택에 대한 수요 증가로 바로 이어지죠. 그렇지. 이게 있었어요. 16년, 18년 사이에 한 55만 가구가 늘었어요. 가구 수가. 그다음에 일자리는 10년에서 18년 사이에 한 80만 개 정도가 늘었죠. 그다음 공급 감소가 있었느냐? 아, 이게 중요해요. 공급이 부족해서 뭐 집값이 오른다 했는데 아유, 그 말은 틀린 말이죠, 사실. 정량적으로 확인을 해보면 틀린 말입니다. 공급 감소는 없었고 공급 감소를 예고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신도시 사업 중단을 지속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신도시 사업을 중단을 지속한다고 그랬어요. 신도시 사업 중단은 박근혜 정부 때부터 이미 시작된 겁니다. 박근혜 정부 때부터 이미 우리나라 주로 서울의 그 주택 보급률이 95에서 97%로 왔다 갔다 하고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주택 공급은 멸실분에 대한 보충은 필요하죠. 하지만 더 이상의 추가적인 공급은 필요치 않다라고 박근혜 정부 때부터 판단을 했던 거예요. 문재인 정부는 그걸 이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공급이 안 될 거라는 시그널이 될 수 있죠. 그렇죠. 또 다른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 재개발, 재건축에 관한 건데 요거는 조금 입장이 달랐어요. 박근혜 정부에는 신도시 사업은 안 하더라도 재개발, 재건축은 하겠다라는 입장이었었는데 문재인 정부는 재개발, 재건축도 좀 요건을 강화하고 인센티브를 축소하겠다. 이렇게 방향을 예고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시장에 공급이 감소될 거야라는 확실한 시그널을 주었습니다. 그러네요. 자, 그다음에 가수요가 발생했느냐. 이거 이제 논란의 여지가 있는 거예요. 제 책은 내용은 대체로 이거 가수요다라는 거예요. 가수요에 대해서 이게 꼭 실수요인 것처럼 대응을 하게 되면 이상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이건 제가 보는 겁니다. 틀릴 수도 있어요. 가수요인데 실수요처럼 생각하고 막 달려드니까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가수요가 있다고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이제 가수요라는 건 이런 거예요. 가격이 상승하는데 수요가 증가한다. 이게 가수요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어? 가격이 올라? 아, 나도 사야지. 따라가서 사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가수요라고 판단할 수 있는 첫 번째 경험적 징표인데 근데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주택 구매자가 다주택 구매자가 많다. 그러면 그것도 가수요고. 근데 제가 이제 책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들은 이런 거예요. 가격하고 매매 건수 간에 이제 무슨 통계적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예요. 가격 지수, 가격이 높아지면 건수가 늘어나는 양상을 보이죠. 근데 이제 이게 가수요라는 거를 조금 더 심각하게 받아들일 만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한 10년 동안에 총주택 수가 상당 부분 증가를 했습니다. 근데 서울의 자가 보유율은 떨어졌어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많은 물량을 공급해서 주택을 총주택 수를 늘렸지만 자가 보유율은 떨어졌다는 거 이것만큼 단적으로 가수요라는 걸 증명하는 게 없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가수요가 있었다고 볼 수 있고 그다음에 공급 감소라는 건데 아 이거는요 두 가지 시점이 있습니다. 분양 시점과 입주 시점이 있죠. 입주 물량 감소는 없었어요. 문재인 정부에서 입주 물량은 지속적으로 유지가 됐습니다. 근데 입주 물량이라는 건 대부분 그 전 정권에서 입주가 계획됐던 겁니다. 그 당시에 분양에 대해서 입주는 이제 문제인 거는 일어났죠. 그렇죠. 어쨌든 입주 물량으로 보면은 감소 없었어요. 그런데 건축 허가 면적은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건축 허가 면적이 감소했으니까 공급 감소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면 맞긴 맞아요. 아 그런데 이 건축 허가 면적을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양이 줄어들었느냐? 그렇게 많은 양이 줄어들지 않았어요. 박근혜 정부 대비해서 뭐 10%라고 할까? 뭐 그런 정도예요. 그래서 실제로 공급 감소가 강력하게 예고되긴 했지만 공급 감소가 현저하게 일어나진 않았다라고 봐야 될 겁니다. 또 시간이 또 걸리니까 공급 같은 경우는 그렇죠, 어느 정도의 그렇죠.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단기간에 뭔가 성과를 확 내야 될 수 있는 거는 지금 막 할 수 있는 그런 규제밖에 그렇죠. 없으니까. 네, 규제부터 시작을 하죠. 담보대출 비율 조절하고 그다음에 뭐 세금 같은 것들 이렇게 만지작해서 조금씩 정리하고 뭐 이런 일들을 합니다. 규제 일변도로 해왔죠. 그중에 하나가 이제 또 분양가 상한제라는 게 있습니다. 분양가 네. 상한제. 이 분양가 상한제를 하게 되면은 일어나는 예상되는 부작용 중에 하나가 시공사가 아, 나
건설 안 할래인 겁니다. 이렇게. 수익률이 떨어지니까. 그렇죠. 분양가를 높여서 자기 이윤을 많이 얻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좀 기다려보지 뭐 이렇게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독점이라는 건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했냐면요. 서울시에서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 시공사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공급을 독점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분양가 상한 이전에는 독점적으로 쭉 공급을 잘 해왔습니다. 그런데 분양가 상한제가 시작되면서부터 이거 좀 생각을 좀 달리 해볼까 그런 시점이 온 거죠. 그래서 독점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되면 공급이 지연되는 거예요. 네. 이 건설사들 이외에는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 건설사들이 지금은 때가 아니야 좀 기다려보지 하면은 공급이 또 감소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는데 규제 일변도로 가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2020년 7월 달을 기준으로 봤을 때 주택거래 가격 지수가 23% 상승했고 중위 매매 가격이 53%가 상승을 했습니다.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 주택거래 가격 지수가 원래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사용됐던 것들이야. 그러니까 이걸로 봐야 되고 이걸로 본다면 그렇게 심각한 건 아니지 않니? 라고 얘기할 수 있었는데 그런 상황이 또 얼마 안 가서 또 더 악화가 돼버렸네요. 네. 그 상태에서 이렇게 지속이 되니까 이제 규제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 싶어서 공급을 시작을 합니다. 그 공급의 신호탄이 2020년 7.3 대책입니다. 7.3 대책 이전에는 모조리 규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7.3 대책부터 공급을 시작한 겁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죠. 규제는 규제대로 하다가 끝나겠냐? 아, 그건 아니고 규제도 하고 공급도 하겠다 이런 겁니다. 7월 30일 7.3 대책으로 공급을 시작하는데 아 이게 또 이런 거예요. 신도시 사업을 재개하는 방향으로 시작하죠. 공급을. 아, 이 얘기는 무슨 소리냐? 서울 바깥에 있는 것들이에요. 좀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거죠. 도대체 서울 사람 살라고 짓는다고 하기에는 조금 의아한 감이 없을 수가 없는 뭐 그런 것들이었죠. 그리고 규제 완화, 일부 규제 완화를 합니다. 이때 규제 완화로 할 때는 이제 핀셋 방식으로 규제 완화를 합니다. 뭐 이렇게 대출 제한을 했다가도 뭐 무주택자, 청소년 뭐 그런 사람들 일부 핀셋 방식으로 이제 풀어준다든지 뭐 이렇게 했는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2021년 4월 달을 보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주택거래 가격 지수로 볼 때 46%가 상승을 했고 마찬가지로 같은 기간 2021년 4월 달에 중위 매매 가격은 63%로 상승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만 해도 주택 전반적으로 사용되는 지표인 주택거래 가격 지수는 괜찮잖아라고 했는데 이제는 그마저도 불가능한 상태가 돼 버렸어요. 택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서울 내에 주택을 공급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나온 게 이사 대책입니다. 이사 대책은 주로 이제 서울 내에 아파트와 공동주택을 공급을 하는 거죠. 방법은 크게 두 가지죠. 하나는 재개발 재건축이고 또 하나는 이제 역세권을 중심으로 한 고밀도화 이렇게 하겠다고 하면서 여기서 이제 홍남기 부총리가 하신 말씀 중에 이렇게 눈여겨볼 게 있어요. 30만 호를 공급, 서울에만 30만 호를 넘게, 32만 호일 거예요. 이제 공급을 한다. 이런 정도는 재고 물량의 10%다. 그래서 엄청난 물량이 공급될 수 있다는 걸 강조를 하죠. 그런데 이게 그럼 집값이 고공행진인가? 요 부분이 이제 중요해요. 저는 그 고공행진이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보면은 고공행진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면요. 2008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고, 지금까지 올 때까지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가 54.6%가 올랐어요. 많이 오른 것 같습니까? 13년 동안에 54.6%가 올랐어요. 그렇지 않네요. 많이, 13년 동안이니까. 별로 안 많은 것 같죠? 그럼 제가 숫자를 또 하나 이렇게 산수로 나오는 숫자예요. 네. 말씀드릴게요. 이 말씀을 들으면은 그거 진짜 별로 안 올랐네 이런 생각 하시게 될 거예요. 이거를 복리로 따지면 매년 3.4% 오른 거예요.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고 지금까지 오는 13년 동안에 매년 3.4%가 올랐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소비자 물가 지수는 대략 2% 정도 올랐어요. 그러니까 실질적 상승률은 얼마입니까? 한 1.4% 정도 되네요. 그러네요. 예를 들어서 3억짜리 집이면은 1년에 300만 원 오른 꼴이니까 그렇죠. 금액으로 대비를 해보면 생각보다 크게 오르진 않았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래요? 생각보다 꽤 오르진 않았다. 그래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데. 아, 그래요?
그렇게 생각하시지 못하게 다른 수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네. 이명박 정부 시작부터 2017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기까지 기간 동안에 매매가격지수 상승률은 5.5%에 불과하고 이거를 매년 복리로 계산하면 매년 0.6%가 올랐습니다. 매년 0.6%가. 오히려. 그러면은 그렇죠. 네. 소비자 물가지수 네. 상승률을 고려한다면은 마이너스 수준이죠. 자, 이 정도 되면은 안 올랐더라고 동의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2017년 때까지는 정말 오르지 않았고 그 이후에 네, 그렇죠. 네, 이명박 정부 들어서면서 또 9년 동안에 집값은 거의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오르기 시작한 거죠. 그 집값이 매년 0.6%씩 오르고 이게 정상 안 정상적이라고 볼 것까지는 없지만 이게 그 정상적입니까? 아니죠. 보통 집값 땅값은 대략 당연히 소비자 물가지수보다는 많이 오르는 거고 뭐 이런 거예요. 그리고 상가를 사더라도 매년 5% 정도 수익을 보고 삽니다. 그런 것과 비교해 볼 때 엄청나게 안 올랐었죠.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 터진 건데 그래서 저는 올 것이 온 거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올 것이 왔어요. 폭등이. 하지만 폭등이 왔다고 해서 그거를 그 전반적인 수준으로 봤을 때 엄청나게 올랐다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곤란한 면이 있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네, 1년 단위로 보게 됐을 때 그 긴 기간 나눠서 보면 조금씩 조금씩 오른 건데 그렇죠. 짧은 기간을 놓고 보게 되면 좀 그래도 급등을 했다고는 볼 수 있겠네요.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의 폭등이 문제가 아니라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문제 맞습니다. 예. 문제이나 등한 건 아니고 어느 정도 긴 기간으로 보면 긴 기간을 보게 되면 오히려 정상적이다. 아. 지금은 안 올랐으면은 다음이라도 오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그동안 하죠. 그동안 눌러왔던 게 이제 좀 그게 이제 발산을 한 부분이다.